알겠어? 손! 맞아 맞아! 일어나세요! 괜찮아 이제! 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된 겁니까?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다. 봉봉이도 유치원 앞에서 픽 쓰러졌어. 쓰러졌습니까? 제가요? 얼마나 놀랐다고. 나 돌돌돌. 저 혹시 생각 안 나? 왜 쓰러지게 됐는지. 그게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부르면서 걷다가 아우 냄새. 그러게. 뭐지? 봉봉아 괜찮아? 안 돼. 지켜. 변화 기회. 기회? 봉봉아 이제 잠시 나가주세요. 혈압 좀 잴게요. 혈압이 다시 좀 높아졌네요. 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자, 우리 환자분 쉬게 다들 잠시 나가주세요. 알았죠? 네, 잠시 나가주세요. 당분이 어떡해요. 잠시만. 많이 놀랐죠? 좀 쉬면서 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봉공이. 봉공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봉공이는 새싹이랑 물에서 태어난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인지 새싹도 좀 시들시들하고 물도 약간 탁해진 것 같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봉공이 건강은 우리 병원에 맡겨두세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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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걱정 드려요. 괜찮을까?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봉공이가 왜 아픈 걸까? 동네 한 바퀴. 아까 봉봉이가 그랬잖아. 동네 한 바퀴를 걷다가 맞아. 냄새, 쓰레기, 먼지 이런 말을 했어. 맞아.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거야. 그래 그랬지. 동네를 걷는데 냄새, 쓰레기, 먼지가 있었고 그때 흙에서는 새싹이랑 맑은 물로 만들어진 봉공이가 쓰러졌다면? 얘들아, 우리가 알아보자. 어때? 좋아! 알아보자. 우리는 동네를 흐르는 물을! 우리는 동네에 자라는 나무랑 꽃을! 우리는 동네를 키우고 있는 공기를 살펴보자! 7초! 동네 한 바퀴! 뭐 이상한 거 보이면 말해 말이야! 알았어, 너도!
나는 냄새지? 아, 그래. 봉공이에게 물어보자. 자, 봉공의 봉공 봉공. 봉공입니다. 봉공아, 몸은 좀 괜찮아졌어? 괜찮습니다. 자, 으아, 보입니까? 덕분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봉공아, 하천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됩니다. 알았어. 봉공아, 고마워. 냄새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전화 끊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보자. 어디지? 저기야! 봉공이가 말한 곳! 저게 뭐야? 거품이 부글부글하고 색깔도 이상해! 아무래도 어떤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오염된 물이 우리 동네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아. 오염된 물? 응! 찾았어! 뭘까? 뭐 때문에 봉공이가 쓰러졌을까? 뭐야? 일회용 그릇이네? 왜? 저것 좀 봐! 가자! 또 사 먹어야지! 다른 거. 이 쓰레기 좀 봐! 배달 음식 시키면 나오는 그릇들이지. 맞아. 일회용 컵도 그렇고 이런 쓰레기가 너무 많아. 꽃이랑 나무가 힘들겠다. 찾았어! 허우, 댕댕구. 샤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무슨 소리냐? 날 따라오라고. 무슨 소리? 이 동네의 터줏대금은 바로 나. 찾았어! 그래! 찾았어! 안녕하십니까? 딩동댕 뉴스 앵커 삼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몸져 누운 봉공이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딩동댕 마을의 한 소학과. 이곳엔 새싹과 물에서 탄생한 친구 봉공이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 마을 사람들 덕분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딩동댕 소학과 밖에는 봉공이를 살리기 위해 모인 어린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봉공이를 구하자! 어린이들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친구가 아픈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데요. 우리 동네 하천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공원에는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이에요. 네. 자동차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나쁜 가스를 그렇게 뿜냐고요. 캬! 딩동댕 마을 어린이들의 호소에 어른들도 하나 둘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0021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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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제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일회용 용기를 쓰고 아무데나 휙휙 버린 걸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쁜 배기가스 신경 쓰지 못했어요. 네, 지금 이 순간 후회합니다. 합니다. 아유,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쳐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딩동댕 히어로 지켜저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야!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 지켜저스요? 맞아요. 여러분, 딩동댕 마을 어린이들과 지켜저스의 만남 앞으로 지켜보실까요? 땀을 지키는 지켜줬수, 하늘 지키는 지켜줬수, 물을 지키려고 나타났다. 지켜줬수! 엉덩이 위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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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의 지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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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구 위해 모인 지켜줬수, 어린이를 지키는 이야기. 우리는 하늘, 땅, 물을 지키는 지켜줬수! 우와! 먼저 0021 구해줘서 고맙다. 뭐가 문제인지 직접 나서서 알려준 것도 고맙고. 미래의 지켜줬수 드린 걸?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요, 지켜줬스. 잘못한 어른들 후회하지만 말고요. 네! 또 좋은 방법 없어요? 맞아요. 안 그러면 봉공이가 또 아플지도 몰라요. 네! 오, 걱정 마. 우리가 해결했어. 공장에서 사용한 물 깨끗하게 처리하게 했고,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줄이기 운동 시작했고, 배기가스 해결단도 만들었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할 거야. 역시 지켜졌스! 아, 저 근데요, 지켜졌스. 우리는요, 나중에 어른들처럼 후회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요, 어른 되고 나서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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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좋아, 알려주지. 사실 우리만의 노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했다. 와.
선생님, 이제 봉공이 다 나은 거예요? 너희들 덕분에. 다행이다. 봉공아. 고맙습니다. 뉴스로 다 봤습니다. 날 위해 해준 일들. 선물하고 싶습니다, 봉공이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우리는 미래의 지켜줬으니까. 최고! 최고! 지켜줬음 최고! 최고! 기분이 어때? 내 기분은 지금 2만원? 난 1,000원밖에 없는데 아껴 쓸 걸. 나는 지금 후회. 닥터데디에서 미온수 마사지 패드를, 헤오담에서 구중구포 흑삼개를 드립니다. 띵동댕기 지원.